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을 맞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불완전했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눈은 욕심을 위한 시선뿐이었고 우리의 발은 날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성도로 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 시간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어려움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각자의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어느 곳에 있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매일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사역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고향과 부모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한국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한국교회가 이웃과 지역과 나라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느 곳을 가더라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에 각자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다음 예배 때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방송과 주차와 주방과 교사와 맡겨주신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